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환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8일 연속 오르면서 1114원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한지,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지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뭐 금일까지 8, 9일 연속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하면 27원 가까이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단기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그 지난 1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키프로스의 어떤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승인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큰 규모의 구제금융은 아니지만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에 과세를 부과하면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좀 센티멘탈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 경제 지표가 물론 일부에는 이제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과 같은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펀더멘탈 자체가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대비 그 견고하다는 측면에서의 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좀 꾸준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역성금 수요 증대 기대감이 환율 상승폭을 좀 확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그 엔화의 약세 속도 자체가 좀 조절이 되고 있고요. 또 1110원대 중반 부근에서는 수출업체의 매물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압력 자체는 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또 전월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3월 달에 그미 FOMC 회의 이전까지의 어떤 달러화 강세 국면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1110원대에서의 하방 경직성 테스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1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 테스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이 또 반가운 업종군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주가 또 그것으로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영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